knee push-up이라는 동작을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이 동작은 우리 무릎을 떼고 하는 푸시업보다 좀 더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인 분들과 여성분들도 집에서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동작이에요.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양손 앞으로 걸어다가 네 발 기기 자세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 상태로 두 무릎 붙이고 손은 어깨 넓이보다 넓게 유지한 상태에서 팔꿈치는 바깥쪽을 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두 다리는 한 다리 들어 올려 다리를 꽈주실 거예요. 이때 힙이 쏟지 않도록 엉덩이 살짝 내려서 무릎부터 정수리까지 척추를 바르게 세워서 몸의 정렬 맞추며 동작해주실 거예요. 그대로 팔꿈치를 구부려서 호흡을 마시며 내려가고 내쉬는 호흡에 손바닥 바닥을 누르면서 올라오는 동작, 푸시업을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내려갈 때도 훅 떨어지지 않게 내 체중이 팔에 실리는 걸 느끼면서 올라올 때도 팔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동작 반복해 주시고요. 허리가 과하게 꺾이지 않게 복부는 항상 긴장해서 몸의 정렬을 맞추며 동작 반복해 주실게요. 호흡을 마시면서 팔꿈치 바깥쪽으로 벌리면서 내려가고요. 내쉬는 호흡에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서 복부 긴장감 갖고 올라옵니다. 다시 하나, 호흡 뱉으며 후, 둘. 동작을 하는 동안 허리가 꺾이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 계속 내 몸의 정렬을 맞추며 동작 반복하세요. 어깨 으쓱 솟지 않게 귀엽게 멀어지게 유지. 그대로 한 발 한 발 풀러서 제자리로 돌아와 동작 마무리해 주십니다.